와이요. 오늘은 1월 6일 금요일인가? 오늘이 금요일이고, 이제 오늘은 이시가키시마 앞에서 이시가키시마에서 배를 타고 이리오모테시마, 이시가키시마에서 더 서쪽으로 이동한 이리오모테시마를 가서 거기서 망글로브 숲을 보고, 또 근처에 소차인가? 소마차. 소는 마인가? 소차를 타고 또섬 하나 간 다음에, 그다음에 타케토미 섬을 가는, 오늘은 패키지 여행을 신청했어. 한 사람당 14,000원짜리 패키지 여행을 신청해서 이동 경비부터 점심값까지, 돌아오는 비용까지 다 들어있는 패키지를 신청해서 이제 그거 하고, 오늘은 그 패키지 다니면서 해야지. 와, 여기 완전 마을 분위기가 신기하지. 일본인데 일본 같지 않은 이 일본스러운 맛. 그렇게 돌아야지. 일단 그래서 이제 배 예약한 대로 같이 만나러 가는 대로 가고 있어. 여기가 이제 이시가키시마에서 각종 섬, 여기 섬 6개인가 있나? 6개인가 있는데, 그 섬을 왕복하는 페리들이 있는 거의 기함적인 존재지. 이시가키섬 페리 순장장이야. 거의 매일 아침에 여기로 와서 여행을 시작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터미널이야, 터미널. 오키나와 같은 이시가키 같은 사람. 여기 터미널 안에 보면은 다 투어하는 회사들이 줄줄 있네. 길 잃어버릴 일은 없네, 여기서. 신기하게 생긴 빵들이 많아. 이건 뭐지? 타임보. 사다한다큐 말고도 신기하게 생긴 애들이 많아서 하나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주먹밥들. 이건 오키나와에도 많이 있는 거지. 분위기리 카마복 하나 사봤어. 340엔짜리. 너무 그렇단 주먹밥 같은 느낌인가 봐. 생각보다 맛있진 않네요. 차가워서 그런지 특별한 맛은 아니야. 그냥 맨밥에 어묵 껴먹는 맛? 한마디로 두 번은 안 사먹는 맛이지. 이시가키시마에 뭔가 유명한 아후로 복사가 있었나봐. 있었던 것 같기도 해. 되게 임팩트한 캐릭터 아후로 복사. 강력했나봐. 이제 배 타러 가자, 배 타러. 우리가 전용된 것 같아. 스파드림은 작은 배 아니네, 큰 배네. 고속선이네, 고속선. 전용 배는 아니고 같이 타는 배인 것 같아. 배 탔어. 고속선으로 한 40분, 45분 가야 하는 꽤 먼 곳이라서 이리오모테시마가. 일단 적당히 바람 때우고 있다가 또 가야지. 아마 여기 시작하면 못 나오나? 문을 닫아버렸어. 내가 꼴찌였나봐. 이리오모테시마가 은근히 크더라고. 야쿠시마처럼 되게 은근히 높은 산이 있었어. 괜히 투어를 신청했나? 한 바퀴 돌아볼 걸 그랬나?
확실히 이시가키시마보다는 공기가 좋네요, 여기가. 이시가키시마는 거긴 오키나와처럼 버스가 많아서, 차가 많아서, 여기도 차 만만치 않긴 하네. 확실히 공기가 좋긴 해, 여기가 더. 이제 바로 나는 투어라서 돌아볼 생각 없이 바로 망글로브 숲, 이 조그만 배를 타고 망글로브 숲을 투어하는 걸 갈 거예요, 될 거예요. 오늘은 투어야, 투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예. 한 시간 정도 망글로브 크루즈를 한대. 정글이다, 정글. 이 뾰족뾰족한 게 되게 레어한 망글로브인가봐. 그냥 뿌린 줄 알았는데 레어한 건가봐. 이ということからですね、この針状の猫をね、表現しています。艶がない丸っこい葉っぱで、この猫がよく見えてる時間帯なので、猫の形の違いでね、種類を見分けることができますよね。 それからまあ葉っぱの包むのはその葉っぱにたくす、あとは全部のあの葉っぱの裏からこう少しずつ結晶のように塩分を排出する機能があったり、ということで水がいらない外に出して、ということで。マングローブの特徴を主に2つですね。呼吸孔を発達させるのが遠いということで。 이게 망글로브가 아닌 나무의 경계선인가봐. 망글로브가 쫓겨나나봐. 오, 대자연이다, 대자연. 냄새부터가 달라. 망글로브 나무들이 다 제각각이야, 제각각. 食べ物、昆虫、爬虫類、鳥、魚、何でも食べます。魚食べるということは泳げます。
上にね止まっている鳥がいたらよく見てみてください。カンガリワシの場合が多いですよ。はい、石垣島とこの西表島に200万年後と言われているね、特別天然記念物カンガリワシ。さあということでこういったね人の動物がいます。じゃあ今度お魚です。お魚何がいるのかなけれどもまだ研究段階分かっていないそうです。大きいのでね何に立てるでしょうか。さあシレナシジミね、この林の中行くとですね結構割られてます。誰かが食べてるわけですね。여기는 배가 저렇게 세워두면 안전한가 봐. 태풍 같은 거 올 때. 산을 타는 아저씨들. 예, 끝났다. 망그러브 투어도. 끝나고 이제 바로 버스 타고 다른 데로 바로 이동. 타이트하다, 타이트해. 근데 들어볼 것도 없어. 물 있어. 바다를 건너네, 소가. 혼자 타는 배라고 먼저 19번으로 가래. 오, 아무도 안 써. 아무도 안 타고 있어. 스트레시 마마. 오, 물 쏘다, 물 쏘. 오. 물소가 똥 싸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 출발한다, 출발한다. 물을 향해. 여기로 남아요. 이치로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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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키우 센스노 썼었네. 오, 하이라 하이라. 기다리다가 나. 오. 열심히 끌고 있어. 토끼가 13살이다 그래서 링에는 3배 39살이다 찍어버렸어. 이제 유후지마, 유후지마라는 데고 여기서 이제 점심 먹고 섬 좀 둘러보다가 다른 데 갈 것 같아. 또 유후지마, 유후지마. 여기서는 이제 단체 행동인데 여기서 점심 먹고 한 1시간 20분 정도 이 섬을, 조그만 섬을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 해안가 들어오니까 바람이 안 부네. 바람
어, 물소다, 물소. 노후를 보내고 있는 물소일 수도 있어. 이거 한 30살 사는데, 30년 사는데 한 20년? 25년? 20년? 일하고 나머지는 쉬나봐. 애 키우면서. 오. 여기에 많은 물소들이 있네. 다들 평화로워 보이네. 잘 먹고 잘 살아. 끄는 게 힘든 게 아니야. 오히려 잘 사는 애들이지. 저 송아지도 있다, 송아지. 꼬맹이도 있다, 꼬맹이. 암컷 수가 딱 보인다. 되게 평화로워 보이지. 씹는 게. 세월 안에 오라 씹어 먹고 있어. 겉둘에 들었어. 눈 감고 음미하고 있어. 예. 좀 빠르긴 한데 먼저 점심 먹고 둘러봐야지. 시간은 무한정 있지 않으니까. 어, 깜짝이야. 패키지 점심밥. 어, 이거 튀김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생선 안 나오는 게 어디야. 맛있겠네. 밥도 있고 국도 있고. 역시 패키지로 먹으면 뭘 먹을지 걱정 안 해서 좋다니까. 참 맛있겠다. 역시 이 딱지 보이지? 패키지 여행의 증거. 이가 살짝 내리네. 예, 밥 먹고 이제 오후 일정 시작이다. 오후 일정 밥 먹었으니까 유후지마까지는 찍지 뭐. 그래. 유후지마 그냥 정글이네. 밥은 맛있었어. 어. 여기서 쓰는 설탕을 많이 써서 그런지 흑설탕 맛이 많이 나네. 어디든지 맛있었어. 튀김도 맛있고. 튀김에 있는 그 된장이 설탕 섞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맛있었어. 저 정글이야. 산책할 수 있는 섬에다가 유후지마.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섬인데 이렇게 심었겠지? 야자수랑 꽃이랑 심어서 하나의 일종의 식물원처럼 만든 것 같아. 천년 섬은 아닌 것 같고. 비가 포슬포슬 오네. 이건 뭘까? 유후지마 초각고. 처음에 학교가 있었나봐. 초등학교가 있었나봐. 초등학교 폐허다. 폐허는 지나칠 수 없지. 공민권이라는데? 지금은 공민권으로 쓰고. 폐허다, 폐허. 초등학교가 있긴 했나봐. 학교가 필요하긴 하지. 이 이시각기 섬에 섬이 꽤 커가지고 초등학교는 많이 있나봐. 6개인가 7개 있나봐. 초등학교만. 이 아무것도 없는 섬에. 나비 작은 섬이라서 그냥 저 칸물이 아니야? 초등학교 폐허. 해안가로 가보자. 해안가로 카이누캉. 조개 껍데기 보니까 막 문이 곱게 닫혀있군. 그리고 여기가 제 해안가가 나온다. 만타의 비치. 만타의 해안가라는 게 있는데. 오, 만타다, 만타. 만타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만타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에일리언처럼 생겼잖아, 생김새랑. 에일리언이야, 완전. 유후지마 만타비치. 오, 여기가 이제 만타의 해안인데 비가 좀 오네. 바람이 부니까. 오, 간조. 지금 간조 때라서 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 어, 오, 저게 코하마. 앞에 있는 게 코하마 이시가키지마. 어씨, 안 봐. 아무튼 만타비치래.
지금 날이 흐려가지고 이치들도 제대로 찍히지 않아. 비도 비까지 분명히 맞는다. 비 은근히 많이 오네. 많다 비치. 숲 안으로 들어가야겠어. 바람 불어가지고. 만타 일리언 젤라또. 이 만타 해변 앞에 있는 젤라또 먹으러 왔어. 비가 와가지고 걷기엔 뭐여서 이 지역 특산품 흑설탕 이용한 거랑 아와모리라는 건데 추천. 이 아와모리라는 맛이 신기하네. 되게 술로 만든 아이스크림 같아. 처음 딱 먹었을 때 알코올이 들었나? 라는 정도로 생각이 나. 흑설탕도 맛있고 맛있어. 그냥 카페처럼 만들어놨었네. 가격은 장사 없었지만 안 쓰는 그 물차를 해변 한 번만 더 갔다가 비가 좀 그친 것 같기도 하고 해가 좀 뜬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바람 불면 바로 젖어. 만타 해변은 이게 끝이야. 만타 해변 바나나인가 이거? 바나나였나 이게? 식물인데 거인이가 뭐지? 비석이래. 유후지마. 이건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 때 해일 덮쳐가지고 떨어졌던 게 몇 가지 표류해 왔나봐. 9년 걸쳐서. 산책. 다들 할 거 없어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사람들. 봤던 얼굴들이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어. 비가 와가지고, 게다가, 산책. 새다, 새. 토리. 토리. 새다, 새. 밥을 찾고 있어. 새는 밥을 안 먹으면 에너지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이지. 크이나, 크이나 주위. 이게 옛날에 얀바루구나. 그, 오키나와 북부에서도 날지 못하는 비운의 새가 있었지. 크이나라고. 도로 막 뛰어다니던 그 애. 걔. 걔네도 여기에 있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주위라네. 뭔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밴데 치우지 못했나봐. 컨셉 불일치. 캐주얼 나무. 여기가 아마 광장인 것 같지? 광장? 광장. 솔직히 이 오키나와식의 이 기와 건물이 없으면은 그냥 어디든 있는 조금 남쪽에 있는 섬 느낌이긴 하다. 냄새도 그렇고. 일단 1월 5일에 이렇게 안 춥다는 게 좋은 것 같아. 한마베. 만타해변 프라이빗 비치다 거의. 하긴 지금 프라이빗 비치라고 할 것도 없이 사람이 없지. 조금 걸어볼까? 비도 안 오는데 마침 코하마지마가 보이는구만. 코하마지마는 내일 모레 가려고. 저기에 있는 높은 산이 있어서 저기서 올라가보면 이 야에지마라는 동네거든요. 이거 그래서 쫙 다 보일 것 같아. 이곳이 유후지마의 끝이네. 해안과 정처 없이 걸었더만 여기에 도착해버렸어.
돌아가자. 그냥 시골 해안가요. 섬을 일주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됐어. 길이 없네. 돌아가자. 샤나시. 좀 서둘러서 돌아갈 것 같아. 돌아간다고 생각하자면은 5분. 옆에서 걸어오는데 한 10분 걸렸으니까 서둘러서. 이소게 유후시마. 아마 이리오 모테네코 일 거야 아마. 귀엽게 생겼네. 하얀색 동글동글해서. 이리오 모테네코. 서둘러서 가야 돼. 해안가를 둘러보는 게 아니었는데 좀 뛰었다. 전망대 같은 데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냥 전망대가 아니라 그냥 건물이었네. 끝. 내려가. 드디어 메인으로 돌아왔어. 사람이다 사람. 힘들었다 사람. 여기는 이제 소를 만질 수 있는 곳이라서 인기가 항상 좋아. 후시시. 환장하고 자고 있어. 예쁘네. 귀엽게 생겼네 물소. 자고 있어. 소리만 듣고 있어. 뭐 흑우다 흑우. 귀여워 귀여워. 흑우야 흑우. 예 빨빨. 유부지마. 살리는 거 맞지? 살리는 거 맞아. 빨빨 유부지마. 다시 물소 타고 이리오테 섬 가서 또 배 타고 돌아온다. 이제 다음 이제 타케토미시마라는 데로 갈 거야. 예 땀나. 땀났어. 해안가에서 좀 뛰었어. 늦을까봐. 빠이빠이 물소들. 하루 종일 씻고 있는 거지. 대기하고 있어. 물소들. 이게 왕복하는 물소들. 색깔별로 쪼르르르르르. 출발이다 출발. 나도 가야 돼, 나도 가야 돼. 바이바이, 이후지마. 아마 이리오모토 시마를 이제 떠날 거야. 처음 이렇게 커, 이리오모토 시마가. 이름이 스바루였어. 스바루. 이제 오전 일과 끝이고 다시 타케토미 시마로 가야 된다. 이리오모테 시마 끝이야 이제 일정.